혹시 길 체인 분 계세요? 만약에 운전할 때 내비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안 가본 장소에 가는 게 지금보다 어려워질 테고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 애초에 교외에 어떤 맛집이 유명해지는 일도 지금과는 패턴이 달라지겠죠. 아마도 지금처럼 배달이나 배송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비 없던 시절에는 뭐 다들 지도책 같은 것들 차에다가 싣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랬던 게 생각해보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도 잘 보는 사람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지도 봐주기도 하고 막 돌려가면서 막 여기인가 여기인가. 지금은 내비 없이는 운전을 아예 못하겠다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운전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거예요, 내비가.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내비는 뭘까요? 2002년 시작된 오늘 주제인 이 서비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가입자만 해도 2천만 명이 넘고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1200만 명 가까이가 이용했죠. 추석 당일에는 무려 600만 명? 이쯤 되면 오히려 다들 이걸 써서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자, 이번 주제는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는 내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주차,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숙박과 식사, 화물운송 등등 이동과 관련한 가능한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2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티맵입니다. 자, 혹시 본인의 운전 점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티맵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저는 한 91점? 근데 이런 점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도 꽤 되고요. 그걸 어디다 쓰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점수가 높으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티맵 대리를 많이 씁니다. 배차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도 막 되고 할인도 되고. 자, 아무튼 그런데 티맵도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내비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자, 1983년에 뉴욕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군 전투기에 격추되는 참사가 일어난 뒤에요. 미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차차 민간에 개방하죠. 2000년 즈음부터는 정밀도를 제한했던 조치들도 상당히 풀렸고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GPS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었대요.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니까. 특히 교통 분야에서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회의 창이 열리니까 지금은 물론 당시에도 가장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던 SK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2002년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아마 영화배우 성룡이 출연했던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났었는데 세월이 빨라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도 하고요. 별도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적어도 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부담이 됐겠지. 지금 수십만 원이나 그때 수십만 원 또 다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쓰는 사람이 속속 늘었어요. 2년 만에 뭐 10만? 3년 만에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요. 지도 안 봐도 되고 실시간으로 막 빠른 길로 안내해 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남들보다 빨리 간다 그러면 막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다른 통신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고요. 그랬는데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 대세라고 할 만한 서비스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장착형 내비게이션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뭔지 아니? 이렇게 유리창에다 붙이고 하는 거? 기계에 붙이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붙이는 거. 유리창에다 뽁 붙이고 이렇게 막. 그것도 수십만 원씩 하니까 그 시절에는 그것만 노리는 털이범들이 있었어. 잡혔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훔쳐가는 거지. 그런데 이랬던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별도의 내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티맵으로 이름을 바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전에는 뭐 엔트랙, 네이트 드라이브 등등 있었거든. 입소문이 나는 거죠. 뭐 티맵 안내가 훨씬 정확하다, 빠른 길도 알려준다는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열심히 안 했을까? 왜 티맵 소문만 났을까요? 자, 일단 티맵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서 확보했던 지도 데이터 자체가 경쟁사보다 방대했던 데다가요, 또 왜 프로보카라고 하는데 전국 곳곳에 막 돌아다니는 차들이 티맵에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줘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는지를 금방금방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일단 그때나 지금이나 SK 주유소가 제일 많잖아요. 전국에 퍼져있고. 근데 주유소가 기름을 어떻게 받죠? 유류 운반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유조차들. 밤낮 없이 SK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나르는 유조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설치된 GPS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고속버스 회사랑도 제휴해 가지고 버스에 설치된 GPS를 통해서 교통 정보도 받고, 또 이걸로 부족하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동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지국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걸 반영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티맵이 이게 되고 딴 데는 잘 안 되는 거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스마트폰이 막 국내에 보급되던 2010년 초에 50만 남짓이었던 티맵 가입자가요,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불과 1년여 만에 300만, 2년도 안 돼서 1000만 명을 돌파했으니까. 왜 요새도 뭐 무슨 기능 때문에 폰을 못 바꾸겠다, 이 서비스 못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뭐 아이폰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삼성페이 쓰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때 티맵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티맵을 SKT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도 막 아 나도 티맵 쓰고 싶다, 티맵을 원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타사 이용자한테도 열리고 외부의 API도 개방을 했습니다. API를 외부에 개방했다는 게 뭐냐면요, 티맵이 보유한 도로 상황 같은 실시간 정보, 또 주소 등등의 지도 데이터 같은 걸 외부에서도 이용하라고 열어준 거예요. 다들 뭐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방을 하면 한편으로는 티맵에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데이터를 남들한테 개방해줘? 그래서 실제로 개방을 하고 나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적도 있었지만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티맵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좋은 데이터를 쓰려는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거니까, 개방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오히려 티맵 점유율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가입자 수가 지금은 국내 차량 등록 대수의 78% 정도 되니까, 뭐 괜히 소방, 경찰, 구급차들, 그리고 대표적인 유통업체들, 배달업체들도 티맵 API를 이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예 수입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손을 잡고 티맵을 자기네 차에다가 넣어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죠. 최근에는 벤츠가 티맵과 제휴를 했고요, 볼보는 24년형부터는 전 차량에다가 티맵을 달고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그렇거든. 내비가 후지다고 욕먹는 데들이 많고, 그런 메이커들 중에서 티맵이랑 제휴를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운전자들이 너무 많이들 티맵을 다들 쓰니까 오히려 사람이 몰릴 때 티맵이 알려주는 길대로만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지고 더 막히는 거 아니냐 싶은. 근데 물어보니까 모두한테 똑같은 경로를 알려주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쫙 몰리면 경로를 알아서 분산해서 뿌려주는, 비슷한 시간 걸리는 다른 길, 이용자의 평소 이용 습관, 패턴 등등 엄청 데이터가 많으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사람들이 차가 막혀, 다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70몇 퍼센트 티맵을 쓸 거 아니야? 티맵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럼 이렇게 가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일부러 딴 데로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알아서 뿌려주는 거지. 또 보통 티맵에서 주유소별 기름값 정도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거나 뭐 어디 먼 길 갈 때 일부러 싼 주유소 이렇게 보고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주말에 어디 가기 전에 그 기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른 시간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굉장히 잘 맞아요. 경로 안내가 고도화돼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막상 또 주말이 됐어, 주말 당일에 어디를 갈까 고민이 될 때는요, 장소를 딱 찍고 그걸 확인하죠. 현재 그 목적지로 차량이 몇 대가 가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딱딱 찍으면 현재 몇 대 이동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실시간 도로 상황도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핫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좋아하는 데구나, 그래서 거길 가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많이 가고 있다고 나오면 그걸 일부러 피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그럴 때 좋아, 이렇게 아 롯데월드를 가야 되나 에버랜드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여기를 많이 간다 그러면 딴 데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또 요새는 음식점 사장님들 중에 손님이 얼마나 올지를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그걸 찍어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상이 되는 거잖아. 아 오늘은 손님이 많겠구나, 많이 오고 있구나. 아무튼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장소를 갈 때는 목적지 주변에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주차장 같은 정보도 나오니까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 검색하는 거랑 또 앱 결제도 되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맞춤형 안내가 되죠. 가령 프로필에서 내 차가 뭐 휘발유다, 경유다, 아니면 내 차가 전기차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해주고 전기차 뭐 결제도 가능하고 할인도 해주고, 또 화물차로 등록을 하면 화물차 높이나 중량에 맞는 경로 같은 걸 따로 알려주고, 화물차 우대 주유소 같은 데도 알려주고, 또 화물차는 왜 경유지가 많잖아요, 뭐 싣고 다니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도 알려주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티맵을 켜서 이동을 하고 주차하고 술 마시면 대리운전도 부르고, 또 차를 운전을 안 할 때는 버스, 지하철 뭐 몇 분 뒤에 오고 뭐 어떻게 이동하면 빠른지 등등 대중교통 정보도 볼 수 있고, 요새 이거 서비스 돼가지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여행 갈 때는 공항버스 예매도 되고 렌터카도 빌릴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이용할 숙소나 식당도 정보 알 수 있고 예약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티맵의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나 말고 내가 보내는 화물이 이동해야 될 때는 화물 중개 서비스도 있고, 최적의 운송료도 보여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서비스들이 통합돼서 이동이라고 하면 티맵 하나로 대부분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요. 티맵이 계속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죠. 계속 유용한 서비스가 많이 탑재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티맵을 처음 선택했던 이유였던 정확하고 빠른 길 안내는 또 놓치면 안 될 테고요. 자,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이동과 함께해온 티맵인데요. 티맵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고 나서요. 앞으로는 차량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티맵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